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6일 기해년 을해월 정축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보통 뜨거운 열기를 품은 글자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에너지를 곧바로 보게 된다면, 지금 기해년은 임수가, 또 을해월도 임수가, 이 스토리는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임수가 있는 배경은 무토, 간모, 임수. 이렇게 방향이 7일, 7일, 16일 있고, 7일, 7일은 모두 지났고, 16일만 남았는데, 이것도 거의 끝나갑니다. 12월 7일에는 드디어 넘어가거든요. 병자월로. 예, 저희는 지금 이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천간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을목과 기토가 지금 들어와 있죠.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은 편인이고요. 네, 기토는 식신이 되지요. 그리고 해수는 정관이 되고요. 축토는 어떻습니까? 네, 축토도 식신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또 보았을 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연가월은 정화 입장에서는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축일이지 않습니까? 임묘지입니다. 네, 이 임묘되는 축토 글자에는요, 저 정화만 임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축토 있잖아요? 이 축토 속에 임묘하는 글자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일단은 이 정화도 축토 속에 임묘를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기토도 축토 속에 임묘를 하고요. 한 개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엔 없는데, 네, 경금이라는 글자도 임묘를 해요. 정화가 축토 속에 임묘하고, 기토도 임묘를 하고, 경금도 임묘를 합니다. 두 개는 음간이죠. 어차피 정화와 기토는 똑같이 가는 거고, 경금은 양간인데 축토 속에 임묘한다는 거, 이게 좀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저 경금이 재성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제도 임묘가 되는 날이 되겠죠. 정화 입장에서는. 오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적미적 오늘은 뭔가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임묘를 몽땅 하기 때문에, 예, 양적인 기운이 전혀 없잖아요. 드러나는 일이 없죠. 다 감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많이 감춰진 일들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뭔가 편법, 범죄에 관련된 일, 혹은 미디어 관련해서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이나 조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뭔가 물밑 작업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근데 큰 흐름에서 봐서는 이 축일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갑목일간 분들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항상 제 12개, 아, 그렇죠. 12개가 아니라 10개죠. 천간을 지금 보는 거니까 화면 조금 돌릴게요. 네. 10가지예요. 첫 번째가 갑목입니다. 자, 갑목분들은 오늘 어떤 날입니까? 상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이고요. 주변에 간섭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간섭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잘안 나오네요. 보충액도 넣었는데. 자, 간섭이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은 유달리 주변에서 쓸데없는 구설수도 많이 들어와요. 아, 뭐 구설수 익숙해요.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구설들이 일단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보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리고 성공보다는 오늘 실패가 많이 따릅니다.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 분들께는 좀 치명적이죠. 오늘은 9번 정도는 실패를 하겠구나, 10번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가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을목을 볼까요? 네, 을목분들은 오늘 식신이 쇠지에 놓인 날입니다. 식신이 쇠지에 놓였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뭔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요, 지켜보는 쪽, 관망을 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이 을목분들은 관망을 하게 되고 지켜보게 되고요. 또 본인이 오늘따라 쉽게 하는 일들을 주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분들은 노련하게 지켜보시는 날이 됩니다. 좀 쉬운 날이죠. 유리한 입지고. 자,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일까요?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양재에 놓였습니다. 가까운 주변에서 이 병화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금전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혹은 정신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 주변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좀 오늘 병화분들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비견이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수가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적인 하루입니다. 사업이나 일도 역시 살펴보게 되면 주춤하시게 될것 같고, 또 데이트라든가 모임을 나가시게 되면 정화분들은 굉장히 쉽게 피곤해져요. 오늘 기운 많이 빨리는 날이에요. 기운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피곤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은 가급적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오늘 정인이 양재 놓인 날인데, 거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사업 진행 상황 등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날이고요. 또 그동안 뭔가 미뤄졌던 계약들, 승인이 나지 않았던 일들은 오늘 한꺼번에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토분들은 승인, 구체화되는 날, 여러 가지 일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일 진행 상황이 좀 지연되고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좀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거나, 말미에 가서 이루어진다거나, 굳이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간단한 루트가 있는데, 좀일 자체가 가는 길이 상당히 고속도로 갈 것을 국도로 가는 날이 돼요.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실컷 힘들게 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파일 변환해서 주면 되는 거. 그런 일들이 기토분들께 이루어지는,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기한은 맞추실 거예요. 기한 때문에 지금 이 운세 보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기한 안에 하시긴 하시는데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회사에서 오는 경금분들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내 편이 없어서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본인의 잘못만은 아닌데 그런 비난과 질타를 좀 받을 수 있는 날이 돼요. 오늘 경금분들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신금 볼게요. 신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기존의 어떤 사업이나 일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시게 되거나 세우시게 되고요. 또 전혀
전혀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서를 만들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입지를 다지게 되는 날이죠. 그게 신금분들의 오는 운세입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정재가 쇠지에 앉은 날인데요. 위에 있는 연장자, 특히 든든한 연장자로부터 물질적이고 또 정신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장자입니다. 본인보다 더 오래 일한 사람, 혹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들, 이런 분들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편재가 관대지 앉은 날인데요. 오늘 결정을 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 꼭 반드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변화를 추진하게 되실 건데, 본사와 지방 혹은 계속 재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퇴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림길에 놓일 수가 있고 이 결정을 해놓고 후회할 수 있어요. 좀더더 나은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곧바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 내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룰 수 없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현명한 분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조만간 또 저는 다음날 운세를 진행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